사장님 우리 어떡하라고. 아니 간판불은 켜놨는데 월요일만 휴무라네요. 난 좀 어이가 없고. 지금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요즘 하관에 난리가 아니에요. 스킨푸드 당근 패드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패드입니다. 내고왕 때문에 구매한 건데 7,000원에 60매에 7,000원이면 너무너무 개혜자기 때문에 요게 진짜 제가 썼던 패드들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얼굴 겁나 큰데 요 정도 패드는 없었거든요. 특히 지금 피부 상태를 보면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라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빠데뿌리 메이크업 할 건데 제가 백수가 됐어요, 여러분. 뭐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되고 첫 촬영 겸 첫 겟레디 겸 첫 외출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걔가 또 밥을 사준다네? 백수된 기념? 우리 걔랑 저랑 17년? 18년? 17년 정도가 됐거든요. 친구로 지낸 지. 초, 중, 고 같이 나오고 20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떨어졌지만 정말 정말 잘 만났던 친구. 웰라쥬 블루 앰플 발라줄게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친구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친구가 오늘 스테이크를 사준대요. 어! 쏟았어. 블루 앰플 발라줄게요. 그래서 오늘 나가기 전에 이 옷 몰고 나가긴 좀 그렇잖아요. 스테이크 썰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 물어봤지. 친구도 화장하고 나올 거냐. 하고 나올 거다. 근데 그 새끼도 한 달 반 만에 메이크업을 한대요. 단장을 하고 꽃단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장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스킨케어 하는 것부터 카메라를 켰어요. 전 솔직히 백수가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짜릿하고 즐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소속되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에 딱 저번 주 목요일날 끝났어요. 딱 저번 주 금요일날부터 백수 생활이 시작이었는데 오늘이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화 딱 5일째인데 집에만 있어도 시간 너무 잘 가고 집안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 등하원도 시키고 뭐 아직까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백수가 된 게 막 그렇게 저에겐 아직까지 좋고 짜릿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구달 어성초 진정 크림. 이렇게 막 백수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짜릿하고 기분 좋고 그럴 줄 알았는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불안해. 뭔가 내가 이렇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약간 어색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의 근황과 소식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면 좋지 않나? 관심 없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괜찮지만 뭔가 백수가 된 나의 이런 기분을 말하고 싶었어. 제 인생에 이제 소속감이 없는 거거든요. 뭐 이제 3월 달부터 일을 구하고 뭐 알바를 할 거지만 걔가 지금 한 달 정도 백수 상태로 지내야 되는데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겠죠? 이 한 달 동안 유튜브 꽉꽉 채워서 하고 라이브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하는데 스킨케어 이렇게 끝났고 그럼 바로 요즘 제찐 애정템 비레디 선크림. 이거 진짜 존조시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백탁 없고 제가 알기로는 유기자차 같거든요? 아닌가? 끈적임 같은 거 없고 진짜 물 터지듯이 싹 펴바르면 진짜 매끈촉촉 그 자체예요. 향도 없고 그래서 여성 남성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충분히 좋게 쓸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올리브형에 입점 돼 있을 거니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개꿀템 선크림. 백수 백조분들이 계신다면 쉬는 동안 뭘 해야 좋을까요? 약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역시 조명을 켜면 맨날 덥단 말이야. 아우 살 좀 빼야지 진짜. 립밤 발라줄게요. 여러분들 진짜 쿠팡에서 화장품 진짜 싸게 파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립밤을 사야 돼가지고 요거 바이오도 막 스틱 립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올영에서 두 개에 15,000원인 거예요. 두 개 원래 15,000원인데 15,000원에 행사해가지고 아싸 사야지 했는데 쿠팡이 싸다는 거를 항상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팡에 들어갔는데 웬걸 세 개에 7,000원 된 거예요.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 뷰티는 진짜 그리고 쿠팡은 2만원만 넘기면 로켓 배송 립밤 발라주고 근데 솔직히 바이오도만 립밤 싹 좋은지 모르겠어요. 컨실러로만 스팟 부분을 커버해줄 건데 스팟이 너무 많네? 이럴 거면 파데 바를 걸 그랬나? 라카 신스틸러 컨실러 베이지 컬러랑 삐아 라스트 컨실러 내추럴 베이지 02번. 둘 다 제일 어두운 컬러를 조금 믹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줄게요. 에스쁘아 실키 슬라이딩 스폰지. 제가 저번 파데프리 메이크업에서도 극찬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믹스해줘가지고 헉! 너무 많이 발랐나? 턱 주가리.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오늘은 막 100% 커버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적당하게 커버를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이럴 거면 파운데이션 바를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 지금 마스크 시대에서 컨실러를 이렇게 얇게 저처럼 까는 게 마스크도 잘 안 묻어나와요.
진짜로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줄게 얘라 모르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이 굉장히 매끈하고 톤이 잡혔죠. 요 에스쁘아 퍼프가 베이스 제품을 조금 더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메이크업하기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파우더를 안 하는 건 좀 아니... 오, 책상 흔들려. 엄마랑 거실에서 수다 좀 떨다가 아무래도 파우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키리시 블렌딩 파우더.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니스프리 블러 파우더랑 똑같은 제형이어가지고 그냥 얼굴... 근데 가루날림이 조금 심해요. 확실히 근데 진짜 팟에 바른 것보다 컨실러로 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하는 게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아몬드 브라운 컬러로 얼굴 쉐딩이랑 코 쉐딩 해줄게요. 얼굴 쉐딩은 전 색상 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막 되게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되겠고. 근데 엄마도 한 달 동안은 쉬어라 그냥 놀아라 했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안 돼.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뭔가 소속감이 있을 때는 더 쉬고 싶고 더 늦잠 자고 싶고 한데 약속이 2시인데 한 12시 10분 15분에 일어나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잠자는 거는 진짜 너무 편하게 자요. 막 일 다니거나 뭐 알바하거나 학교 다닐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막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딱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다면 백수가 되니까 몇 시에 자던 몇 시에 일어나던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건 너무 좋은데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할 일을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냥 입 닥치고 입 다물고 유튜브 열심히 할게요. 뭐 하나라도 더 찍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쉐딩 갈겨주시고요. 요즘 살이 더 쪘어요. 무서워서 몸무게 체중계 앞에 못 다가가겠어. 코 쉐딩은 첫 번째, 두 번째 컬러 섞어가지고 해줄게요. 브러쉬도 빨아야겠다. 너무 드럽다. 트러블이 괜히 나는 게 아니야. 바로 눈화장 해줄게요. 눈화장은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미니 허쉬 클랭크. 뭔가 저는 그냥 화장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원래 멀티가 안 되는 인간이라서 오늘 영상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내 최초로 이렇게 메이크업하면서 영상을 길게 찍어본 적이 없어요. 섀도우도 좀 사고 싶은데 요즘 진짜 화장할 일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눈썹은 안 그리고 요 마스카라 제품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롱래쉬 컬링으로 눈썹 결만 살려가지고 해줄게요. 살에 묻지 않게 최대한.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굳어요. 블러셔 크리니크 누드팝. 오늘의 겟레디의 키워드는 내가 백수가 됐다. 이런 영상입니다.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컨실러로 커버를 해줄게요. 이 정도로만. 진짜 이 라카 컨실러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 라카가 쿠션도 잘하고 파데도 잘하고 컨실러도 잘하고 립도 잘하고 그냥 나이브로 잘하고 그냥 다 해라, 그냥 다 해. 다 해라, 다 해, 그냥.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어뮤즈 복숭아 컬러 발라줄게요. 걔 메이크업 끝났고 바로 옷 입고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준비를 다 했고 영상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 브이로그 옹행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도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브이로그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기 왔습니다. 문 열었어. 아니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시만요. 야, 월요일 휴무... 월요일이야.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아니, 월요일만 휴무라며요. 뭐야, 우리 어떡하라고. 아니, 간판불은 켜놨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완전...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솔직히 우리한테. 난 좀 어이가 없고, 오늘 화요일인데. 아니, 이거 조용히 딱 잘 나오는 것이야. 대박 사건.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그리고 음료도 하나 네. 시킬 건데 콜라 하나랑 네. 라즈베리 와인 에이드 돼요? 와인이거든요? 미성년자 아니시죠? 네네. 그, 네, 그렇게 두 잔. 라즈베리 하나 콜라. 네. 예. 아, 진짜 왕 들어간 거구나. 스테이크랑 팔무.
여기가 진짜 아인슈타인의 개맛집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